오늘 영상 아주 따끈따끈한 랭리 욕심파크 전매 매물 2개 지금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따끈따끈한 전매 매물을 2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랭리 욕심파크 전매 매물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벌써 다 거의 다 아시겠지만 랭리에서 제일 교통이 편한 칼보스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위치 바로 건너편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욕심파크 대단지지 않습니까? 한 600세대가 넘는데요. 지금 뭐 웨스트는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센트럴. 2022년 1월 아마 한 2개월 저 뒤쯤에는 입주가 완공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베드룸 플러스 10에다가 1베스 매물인데요. 지금 두 개가 309호랑 508호입니다. 제가 지금 오리지널 컨트랙트 를 갖고 와 있거든요. 지금 두 개 309호랑 이거 508호. 요게 지금 800스퀘어피트 2베드룸인데요. 거기다가 92스퀘어피트 솔라리움. 네, 욕심파크가 솔라리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제가 찍어드렸다시피 여름에는 쫙 유리를 열었다가 쫙 다 열었다가 좀 추우면은 좀 유리를 다 닫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편리한 발코니 확장 된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평면도인데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309호는 54만 5천불, 508호는 아무래도 2층 위다 보니까 55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컨트랙트 이게 다 뭐 공개하겠습니다. 요거는 47만 4,900에 사셨던 분이 지금 54만 5천에 내놓으신 격인데요. 아 이게 2018년 7월 달에 계약을 하셨네. 오리지널 컨트랙트 보면. 그죠?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세금 새 거니까 신축이니까 뭐가 세금에 좀 유념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일타 강사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제 입으로 하기가 치마지옥 기억나세요? 치마지옥 항상 계산할 때 취득세는 마지막 가격으로 GST는 오리지널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치마지옥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취득세가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애 첫 구매랑 헷갈리지 마시고 신축은 75만 불 이하면은 취득세가 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가격이니 이게 상관이 없죠. 다만 여기서 1년간 키 받으시고 1년간 본인이 사셔야 됩니다. 투자 매물이 아닌 분들한테는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가격대죠. 지금 이제 50만 불 되니까요. 근데 취득세는 마지막 가격, 즉 54만 5천에 기반을 두고 GST는 오리지널 가격 47만 불 때. GST는 항상 5%죠. 그래서 한 지금 나온 54만 5천에다가 한 2만 몇천 불을 더 얹어야 최종 가격이 되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2021년 11월 초에는 되게 따끈따끈한 지금 가격이 진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후드닥 팔릴 수 있을 그런 매물을 가져온 겁니다. 플로어 플랜을 보시면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워시 앤 드라이어 스택이라고요. 위아래 있고 댄이 있습니다. 와, 이것도 요즘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이런 오피스 스페이스가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어떤 문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 데스크를 놓고 의자 놓고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베드룸이 있죠. 이게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쿼드라가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베드룸에 창문은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침대를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옷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쿼드라 보신 적 있으신 모르겠지만 스위치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전등, 하나는 팬. 그래서 팬을 키면 환기를 시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친이 앞쪽으로 쫙 남향입니다, 여러분. 아하, 이게 남향 보는 유닛 두 개인데요. 남향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한 개이지만 이쪽 거실 쪽에서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서도 나갈 수 있고 워킹 클로즈를 통해서 그래서 싱크대가 두 개 그 다음에 욕조 그 다음에 이렇게 변기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좀 좋은 점은 마스터 베드룸하고 세컨 베드룸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 붙어 있지 않은 구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솔라리움도 지금 거실에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 여기는 쿼드라는 벽걸이형 에어컨 이게 중앙난방이 아니고 자기 실외기가 있거든요. 각 유닛마다 작은 방에 하나, 큰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에어컨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파킹이 두 개 붙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두 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뒤에 이런 huge storage이라는 그 롤업 그 셧다로 열리는 그런 큰 거 거기에 또 EV가 꽂을 수 있는 electric outlet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스토브가 가스입니다. 이게 관리비에 포함이고요. 내추럴 가스 틀고 그 다음에 바베큐 아울렛도 실외기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리움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평면도가 그래서 좋습니다. 다 합해서 뭐 발코니까지 합하면 892스퀘어피트고요. 아까 실내 리빙 스페이스만 따지면 800스퀘어피트 짜리입니다. 요게 사이트 플랜을 보시게 되면 요 남향 지금 86에비뉴 건너편에 이제 칼보스 아까 말씀드린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반대쪽에 위치한 B1 플랜인데요. 남향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솔라리움에 나오시거나 거실에서는 특히 309호 같은 경우는 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죠. 이쪽 그죠? 남서쪽으로 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와 공원이 보이거든요. 발코니 나왔을 때 사선을 볼 때는 좀 looking down the beautiful 이런 코트야드나 파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8호는 층이 높지만 뷰는 조금 중간에 이 가림막이 있잖아요. 발코니가 이 가림막이 좀 보통 이게 frosty glass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transparent 투명한 글라스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5층이라는 거 6층짜리 건물인데 6층은 펜트하우스는 좀 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층은 제가 볼 때는 가치도 나중에 파실 때도 높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짚어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되게 드뭅니다, 여러분. 주차장 하나가 진짜 막 한 3, 4만 불 하거든요. 309호는 55번과 86번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55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뒤에 스토리지 락커, 롤업 하는 게 거기에 이제 EV 주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86번이 여기 있네, 건너편. 그렇게 멀지 않죠. 그 다음에 508호! 508호는 49번이 여기 있네요. 49번하고 28번. 28번은 여기 있네요. 네, 요거는 좀 엘리베이터에서 가깝네요. 28번이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거주하실 분들은 또 중요한 게 컬러 스킴이죠. 이게 벌써 2018년에 골랐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309호 54만 5천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컬러 스킴이 밝은 톤의 바닥, 라미네이트 플로어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카운터탑하고 하얀색 캐비넷을 고르셨네요. 근데 하나 또 아쉬운 점은 아까 309호는 뷰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카페트를 그냥 놔뒀네요. 한마디로 침실 방 두 개 있는 데는 카페트이긴 합니다. 뭐 나중에 바꾸실 수 있지만 조금 번거로움이 있긴 있네요. 그런 반면에 지금 508호 55만 5천 뷰는 좀 아쉽지만 여전히 남향이긴 합니다. 조금 어두운 톤의 바닥을 고르셨네요. 2018년도에. 그 다음에 하얀색 카운터탑 상탑과 하얀색 캐비넷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때 잘 하셨네요. Replace all carpet with laminate. 예, 한마디로 모든 게 침실까지 합해서 예, 아이고 지금 좀 계속 네. 실시간으로 바쁩니다. 여러분 이게 전화가 계속 오네. 마루 다 전체가 마루입니다. 여러분 교체할 필요는 없겠네요. Alright. 아주 이 지금 너무 따끈따끈해서 제가 이렇게 오리지널 컨트랙트를 그냥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309호 54만 5천 508호 55만 5천에 나와있다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lright. 항상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Al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